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요새는 제가 애둘맘, 남매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로서 사는 요즘 제가 고민에 빠진 게 있어요. 바로 나의 행복,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인데요. 다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참 알듯 말듯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그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함께 나눠보시죠. 우리 엄마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행복. 내가 행복을 희생해야지 아이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 우리 아이에게 행복을 제대로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들은 다들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가게 해줄지는 늘 고민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나한테는 없는 거여도 아이한테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이가 우리 지민님한테 엄마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행복한 게 행복한 거야 라고 되게 막연하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지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빨리 가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행복은 사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발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행복이 뭐예요? 궁금하니? 그러면 엄마랑 같이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네. 어떤 순간에 내가 저게 행복이야 라고 보였는지. 저희 신랑이 홈카페를 만들고 싶다고 집에서 커피를 내린다고 막 이 기계 저 기계를 사보고 동영상 보고 혼자 연습하고 이러면서 본인은 너무 즐거워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내가 관심 있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열중해 있는 거. 네네. 또 어떤 행복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갖고 있던 레고를 한 조각 들고 안녕? 이렇게 해줬더니 엄청 행복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지민님은 언제 행복하세요? 너무 피곤한 날에 신랑이 반신욕을 하라고 따뜻한 커피를 한 손에 좀 쥐어주고 반신욕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이게 행복이다 이러고 좀 즐기고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 남자가 있긴 있구나. 있더라고요. 저희 신랑. 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지민님이 느끼는 행복은 지금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때. 그렇죠. 그럴 때 편안하고 네. 든든하고 이런 느낌을 가졌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나는 행복이구나. 우리 남편은 무언가 열중하는 게 지금 이 사람의 행복이고 아이는 엄마랑 함께하면서 즐겁고 재미있는 순간이 행복이었고 또 지민님은 무언가 고맙고 뭉클하고 좀 따뜻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행복이었고 네. 이렇게 좀 다르죠. 그러네요. 네. 지금처럼 하는 거. 행복한 순간을 발견해주고 그 부분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레고 네. 들고 있는 걸 보고 웃을 때 지금 행복하니? 지금 이거야. 이게 행복이잖아. 그럼 아이는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훨씬 더 크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드러내고 서로 얘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좋은 기분이라는 게 나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좀 되게 다양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보통 행복 그러면 좋은 기분, 행복한 기분 그러면 뭔가 되게 신나는 거, 막 엄청 뿌듯하고 막 활기찬 기분만 연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행복한 기분이라는 거, 좋은 기분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지민님한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느끼게 되는 감정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한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개운해, 뭉클해, 황홀해, 재밌어, 편안해, 안심돼, 든든해, 홀가분해. 이게 다 행복의 감정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는 거 행복해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충족된 아주 완전 무결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보다 보면 내가 지금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 이것도 행복이구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업되어있지 않은 상황도 행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이구나. 그럼 이런 순간 발견해 줄 수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게 뿌듯해하는구나 당신. 그러면 그게 행복한 순간을 콕 집어서 내 눈앞에 딱 보여주는 훨씬 더 많이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기분들일 때만 그건 당연한 기분이지 좋으면 좋은 거지 이렇게 있었고 괜히 짜증내고 화내면
짜증내지 마. 그만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지. 막 이것만 되게 치중해서 그동안 내가 그쪽에만 되게 예민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이 감정카드를 보니까 확실히 좀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애들이 또 정말 이런 기분만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야 심심해 짜증나 막 이런 감정들이 좀 많아지니까 그때는 또 되게 전 초조해지기까지 막 하더라고요. 짜증을 내기 전에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좋은 기분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좋은 기분은 행복의 반쪽만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 반이 있어요. 자, 이 반을 알기 위해서 한번 내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 뭐가 있지? 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치킨이요. 치킨 네. 좋아요. 자, 치킨이 왜 좋은 음식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고 그리고 먹었을 때도 너무 맛있고 맛있으니까. 네. 자, 근데 몸에는 어때요? 좋진 않겠죠? 치킨은 좋은 음식이에요. 네. 왜? 맛만 보면 이보다 좋은 음식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이야기할 때 행복의 반쪽은 좋은 기분인 거예요. 좋은 맛처럼. 그러면 치킨과 상대적으로 어떤 그 대극점에 서 있는 다른 좋은 음식은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몸에만 좋은 음식, 뭐 이런 도라지 이런 약재들 생각나는데 어떡하죠? 맛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몸에는 좋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한쪽만 있으면 저거 정말 좋은 음식이야 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네. 맛도 있으면서 몸에도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비슷해요. 행복도 좋은 기분도 있으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채워나가서 그 흔적들이 모여 있는 거 영양소가 막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게 좋은 음식이 것처럼 내가 삶에서 무언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들 힘들어하면서도 뭔가를 해낸 경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좋은 삶의 흔적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해봤어요. 100명의 엄마 아빠들한테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기 몸무게가 늘었을 때 행복해요? 둘째 임신 후에 입덧이 시작되셨대요. 그런데 행복하셨대요.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대청소를 하루 종일 하셨대요. 깨끗해진 집을 보면서 너무 개운하고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 누군가에겐 되게 괴로운 일? 그런데 세상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힘들 것 같은데 전혀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네, 저는 대청소 이런 거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행복한 순간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만 하게 되네요. 지금. 들으면서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민님한테 더 의미 있는 건 내가 좀 편안하게 쉬는 게 더 의미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대청소를 하는 사람한테는 깨끗한 환경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빠져서 그걸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면 만약에 저희 막내한테 하루 종일 도서관에 가서 책 읽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엄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럴 거예요. 그쵸. 그런데 누군가한테 저희 특히 저희 신랑이요. 휴일에 도서관 가서 책을 읽는 게 하루를 충전하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는 게 달라요. 좋은 기분과 좋은 삶 내가 의미 있게 여기는 걸 함께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다르구나. 내 행복을 강요할 수 없구나라는 마음들이 지금 막 채워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엄마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 요즘 즐겁니? 기분 좋은 순간 있었니? 요즘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건 뭐예요? 요즘 뭔가에 대해서 되게 열중하고 막 이렇게 몰입해서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요 세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같이 좀 조화롭게 가져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행복이 또 내가 행복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아마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렵게 좀 생각했던 행복이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행복 속에 되게 살고 있었는데 잘 찾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행복한테 좀 미안하네요.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신경 썼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의 그 기분
그리고 늘 갖고 있을 수 있는 좋은 삶의 태도를 찾아주는 것. 이 두 개를 찾아줬을 때 아이가 행복하다는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저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가 기분이 나쁠 때는 빨리 좋은 기분으로 만들어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좋은 기분일 때는 그 기분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발견해주고 네.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거는 좋은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는 중일 때가 있어요. 아, 네, 그쵸? 맞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봐줄 수 있으면 나도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네, 만약에 아이가 다시 한번 엄마한테 엄마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네. 이제 뭐라고 대답해 보시겠어요? 행복은 너도 웃고 엄마도 웃는 거야 라고 대답할래요. 우리는 다 행복한 엄마다. 여러 가지 색깔의 행복한 순간을 발견하고 나눠보세요. 아이도 나도 행복에 대한 민감성이 올라갑니다.